저희가 묵는 곳인데요. 1층은 이렇게 양쪽으로 화장실과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침실이 두 개가 이렇게 있고 작지만 아기자기한 그런 집입니다. 네, 이런 느낌의 거실이 있고요. 이런 느낌의 주방과 테이블이 있습니다. TV는 당연히 좋은 집이면 의뢰 그렇듯이 뭐 이런 TV를 쓰고 있습니다. 국산 TV를 다들 쓰고 있죠. 미국에서 좋은 집에는 다 LG 아니면 삼성입니다. 여기서 좀 즐길 수 있도록 미국의 되게 자연스러운 풍경이죠. 오두막 집 같이 나무로 되어 있죠. 나무로 되어 있는 집이고요.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걸 바로 볼수 있는 샌디에고 공항 바로 앞에 있는 집이에요. 저기 보면 비행기가 쉴새 없이 뜨고 내리고 있죠. 아니, 저렇게 느리게 이렇게 한다고? 네. 생각보다 비행기는 느린 속도로 이륙한다. 과학의 위대함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뷰입니다. 아, 여기 모터 트렌드도 있군요. 한 거는 사고, 한 거는 받았어요. 카우브 더 이어. 카우브 더 이어는 모터쇼장에서 꼭 이렇게 나눠주는데요. 세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텔루라이드가 앞에 있는 버전이 있고, 콜벳 CH 앞에 있는 버전이 있고, 램이 앞에 있는 버전. 이세 가지 버전으로 책이 나와요. 이안 칼람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아무래도 제규어 랜드로버가 좀 유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올해의 차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현대차 프로빙 그라운드에서 했거든요. 이번엔 FCA의 프로빙 그라운드에서 했다고요. FCA의 프로빙 그라운드에서 했다 라고 하면서 램이 여기에 올해의 차로 뽑혀 있다는 거는 글쎄 아무튼 FCA에서 테스트하면 FCA는 반드시 뽑혀, 그런 선례를 남기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SUV 오브 더 이어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안 컬럼이 속한 이게 그러니까 여러 뭐 올해의 차 이런 것들이 자동차 회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완전히 자유로운 건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각 차들에 대해서 이 차는 이래서 좋고 이래서 나빴고 이래서 좋고 이래서 나빴고가 있고요. 파이널리스트에 이름 올린 것들을 보면 아우디 이트론. 이트론은 정말 멋진 차죠. 장점은 미래의 인테리어, 똑똑한 리젠 브레이크 시스템. 나쁜 점은 2013년 테슬라보다 거리가 짧아. 이제 그래? 그렇게 얘기하고요. BMW X5 핸드폰하고 연결이 그렇게 좋지 않아. 이게 되게 나쁜 점으로 되어 있네요. 링컨 에비에이터, 뭐 아주 좋은 차죠. 링컨 컬세어도 아주 뭐 인기 있는 차고요. 링컨 컬세어는 이전에 전해에도 제가 살펴봤지만 작은 SUV로 링컨에서 나온 차고, 링컨이 요즘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포르쉐 카이엔도 제쳤어. 그리고 나서 어떤 차를 올해의 차로 뽑았느냐, 이제 결정적으로 올해의 차가 나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히스토리 메이드. 야, 히스토리 메이드. 야, 이거 너무 너무 국뽕 아닌가? 역사가 만들어졌다. 모터 트렌드 SUV 오브 더 이어 기아 텔루라이드. 기아가 프리미어 리그에 합류했대요. 여기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기아차 텔루라이드를 얘기할 때 모든 매체가 항상 하는 얘기가 테라픽 밸류래요. 엄청나게 좋은 가치. 그리고 무려 32,785불인 베이스 모델에도 모든 걸다 얹어준다. 그런 제품을 만들어 놓는, 조용하고 편안하고 스타일리시하고 뭐 완전히 모든 것이 딱 맞다. 뭐야 이게, 이 사람들 뭐돈 먹었나? 가족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그리고 또 보여주기 좋은 그런 핸섬 SUV인데, What the fuck price래. 너무나 훌륭한 가격이라고, 정말 미친,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뭐 디자인과 뭐 등등등을 막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항상 하는 얘기가 가격을 계속 얘기를 해요. 가격을 계속 얘기하면서, 이 모터 트렌드는 그렇지 않았지만, 카인 드라이버에서도 올해 차로 지금 최종 후보자거든요. 카인 드라이버에서 기아차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파악하고 가격을 올리기 전에 빨리 이걸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아차가 자기네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고 지금 가격을 이딴 식으로 싸게 막 매겨놓은 거지, 조금 있으면 금방 가격을 올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카우브 더 이어의 올해 차는 누가 되었을까?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차가 있는데, 여기 소나타가 살짝 보이죠? 여기 소나타, 현대 소나타는
경쟁하지 못했다고 해요. 미국에서 양산을 그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쟁에서는 참여하지 않았다. 사진을 찍었는데 빠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아 니로 EV도 있고, 오 파이널리스트가 이제 있는데 아우디 A8, 이 많은 차들을 제치고 아우디 A8, 기아 소울이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미국 사람들은 지금 소울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여기 보면 엑셀런트 CVT 튜닝, CVT를 정말 튜닝을 잘했다고. 그리고 아이코닉 스타일, 아이코닉한 스타일, 소울만의 디자인을 갖고 있죠. 서프라이징 라이드 앤 핸들링, 라이드 앤 핸들링이 아주 놀라울 정도래요. 단점은 바람 소리가 좀 있고, slightly cheap interior material, 그러니까 약간 인테리어가 소재가 조금 싸보여, 약간 싸보여 이런 느낌이고요. 메르세데스 벤츠 A, 뭐 GT, A클래스 뭐 이것하고 지금 나란히 있습니다. 포르쉐 911 카레라 S하고도 나란히 있어. 네, 이런 차들이 다 파이널리스트에 올라있는 차고요. 테슬라 모델 3, 야 모델 3 파이널리스트인데 올해 차는 절대 주지 않죠. 잠깐만, 올해 차 그럼 어딨어? 카우보더이요? 나오세요. 조라가 맞았다. 쉐보레가 미드엔진의 명작을 만들어냈대요. 네, 파워리스트까지 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텐데 사실 파워리스트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파워리스트는 자동차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50인을 뽑는 그런 거거든요. 공인 신뢰성 이런 거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봐도, 알버트 비어만이 지금 여기 있죠. 현대 모터그룹의 알버트 비어만이 47위에 있습니다. 지난해는 17위였거든요.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아무튼 뭐 현대차의 그 엔지니어링을 담당하고 N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47위로 내려와 있습니다. 리마치하고의 파트너십과도 관심 있네요. 손정희가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손정희가 여기 왜 올라가 있냐? 이 비전 펀드가 어떤 회사에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지, 우버, 크루즈, 그리고 뭐 혼다의 리서치 프로젝트도 하고 뭐 등등등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토마스 잉겐하트도 여기 있네요. 근데 40위로 내려왔어요. 토마스 잉겐하트가 지난해만 해도 폴스타, 그러니까 볼보의 폴스타를 통해서 이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이냐,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것 같고, 올해 폴스타가 그다지 잘 안 나오고 있어서 아마 큰 영향을 못 끼친 것 같죠. 브레타 지에거 사장은 사장이 아니죠. 이제 보드 멤버죠. 브레타 지에거는 예전에 한국 시장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의 사장으로 계시던, 그 안타까운 일로 그 전 사장님이 갑자기 공석이 되셨을 때 독일에서 급파하신 그분인데, 엄청난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빌드 EQ 일렉트릭 브랜드, EQ 브랜드를 이분이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장하면서 오랫동안 EQ 브랜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EQ 브랜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EQ 알고 있었잖아. EQ900이라는 차 있는 거. 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좀 더 앞으로 가보면 카를로스 타바레스, PSA 그룹의 CEO죠. 근데 이분은 오펠을 통해서 돈을 하나도 못 벌었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아 우리 돈 더 벌 거다 라고 했는데, 아마 이 순위를 매길 때는 이분이 합병, FCA와 PSA가 합병되기 전이었을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여기 있죠. 일론 머스크가 좀 황당하게도 24위에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세계에서 정말 가장 영향력이 많은 사람 아니었어요? 일론 머스크는 항상 이렇게 미움을 받아요. 작년에는 42위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숫자였고요. 올해는 24위로 그나마 좀 올라오긴 했네요. 글도 아주 신통치 않아요. 로스트와 뭐 트위터에 대해서 걱정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뭐 그런데 세일즈는 여전히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뭐 도로에 많다. 중국에 새로운 공장을 세워 새로운 픽업트럭이 약속을 했다. 그의 자동차는 이제 방구 좀 낀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하나 참. 존 크라프칙은 여전히 높은 편이긴 한데 6위에서 22위로 떨어졌네요. 신통한 차를 못 보여주기 때문이겠죠. 젠슨 황도 여기 있어요. 엔비디아의 사장이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또 자율주행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보여줬지만 올해 좀 많이 내려온 거 보면 자율주행이 그 이후로 조금 더 획기적인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키오 도요다 사장이 21위로 조금 올라왔고요. 마이크 맨리가 조금 내려왔지만 어쨌든 맨리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됐죠. FCA의 사장이니까요.
그래서 지프 브랜드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이냐, 그리고 또 PSA와의 결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아마 관심의 중심에 있을 겁니다. 정의선 부회장 여기 있네요. 14위에서 11위로 조금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면 메이트 리마크, 마테이 리마츠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스스로는 마더 리마츠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마더였어 이게? 어머니였나? 어머니 안부를 묻는 마더 리마츠. 이렇게 두 분이 같이 조인해서 뭔가 업무를 많이 하니까 최근 들어서 이렇게 실리콘밸리에도 같이 나타나셨어요. 실리콘밸리에 같이 나타나서 크레들이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메리 베라 최근 들어서 뭐 GM을 도대체 쥐락펴락하면서 어디까지 떨어뜨릴지 모르겠는 그런 여성 CEO죠. GM의 공장들을 다 갖다 파는 것의 전문인, 그런 판매 전문, 차를 잘 파시는 게 아니고 공장을 잘 파시는 전문가 메리 베라입니다. 11위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자동차 업계를 쥐락펴락하는 거는 확실히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두구두구두구두구 올해 인물 1위는 누구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분입니다. 피터 슈라이어요. 모터 트렌드 퍼슨 오브 더 이어 피터 슈라이어입니다. 프레지던트 헤드 디자인 매니지먼트 작년에 33위였던 분이 올해는 퍼슨 오브 더 이어로 1등을 했습니다. 오리지널 아우디 TT와 폭스바겐의 뉴비트를 디자인하셨고, 폭스바겐을 떠나서 2006년에 기아로 오면서 많은 자동차를 만들어냈고, 그 차에 여러가지 굉장히 높은 위치로 끌어올렸고, 옵티마가 첫 번째 그가 디자인한 자동차라고 할 수 있고, 옵티마는 우리나라 K5죠. 아주 멋진 자동차, 정말 멋진 BMW처럼 생긴 그 후드와 디자인과 뭐 굉장한 칭찬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아 브랜드와 K900과 뭐 어쩌고저쩌고 스팅어 뭐 등등등에 대해서 다 그의 업적으로 지금 돌리고 있군요. 그리고 뭐 소나타 뭐 3열까지 있는 펠리세이드, 뭐 아주 골저스한 현대 제네시스 에센시아 컨셉트 G70 등등등, 카 오브 더 이어 어쩌고저쩌고 텔루라이드 뭐 다 그의 어떤 힘이 있었고, RCA 로얄 컬리지 오브 아트라고 하는 영국에 거기에서 뭐 피닌파리나와 주지아로가 같이 있었던 거기에 RCA 출신 3대 디자이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뽑았고, 그리고 이분은 은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슨 오브 더 이어로 이번에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아마도 많은 기아차 디자이너들, 그 후임들이 이제 그 뒤를 따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현대차, 기아차의 위상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되네요.